흥분증 집에 두고 와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12시 10분 달 예정입니다. 지금 11시 35분. 삼목 선착장 도착했습니다. 아싸! 장봉도 갈 수 있어요. 선착장 11시 50분 도착. 시간 충분합니다. 삼목 선착장에서 장봉도 배 시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몰라서 변도로 고민했어요. 신도를 거쳐서 가는 배입니다. 삼목선착장에서 출발해서 신도까지 10분 정도 걸려요. 사람들을 두 태우고 장봉도로 20분 정도 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드디어 장봉도 도착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봉도 갑니다. 다 왔네요. 가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바이바이. 관광객에 가장 많이 몰리는 인어공주 조각은 옛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우부가 우연히 인어를 잡았습니다. 그가 인어를 자세히 보았을 때 그녀는 인어 고리가 없는 긴 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장봉도 한 바퀴 돌아봅시다. 장봉 선착장의 뚝바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장봉도와 작은 먹꽃 사이에 노인 구름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 좀 찍어, 네가. 헬로! 어머, 숨어! 이 구름다리를 건너면 작은 물꽃이 있는 종자에서 쉬면서 장봉도 앞바다에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사진 촬영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다음 코스 갑시다. 오예, 오르마. 오르마, 예예예. 장봉도의 유명한 해변 알아봅시다.
잠깐 쉬고 갑시다. 진춘 해변 가는 길입니다. 텐트 1인 5,000원. 여기서 점심 먹고 놀다 갑니다. 도시락 샀어요. 계란 많이 들어야지. 겨울이라 사람이 없네요. 웅암 해변은 장봉도의 대표 해변으로 길이 1km에 고운 백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메인이네, 양반. 5시 배로 집에 갑니다. 어디 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왔어요. 바이바이 장봉도. 여기 가요. 감사합니다.